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을 한번 강의문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가 17,550원. Y솔입니다. Y솔. Y솔인데, 요것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중요한 한번 저도 한번 공부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기서 빨간색 선 보이죠? 60일선. 수급선. 즉, 매도하고 매수가 싸우는데 60일선이 위로 올라가니까 지금 매수가 이기고 있어요. 이렇게 받쳐서 올리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파란색 선 20일선이 생명선인데 그게 올랐다니 N자로 이렇게 N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 이겨서 N자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 N자 패턴에 이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돌파하면서 어제 거래량을 분출했죠. 어제 보니까 어제 Y솔도 어제 거래량을 보니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윗꼬리를 매물 소화시키고 나서 여기가 윗꼬리거든요. 윗꼬리죠. 매물 소화시키고 나서 미국 증시가 어저께 폭락을 오늘 새벽에 많이 빠졌거든요. 뭐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빠졌는데 그거를 받쳐가지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Y솔에 뭔가 좋은 것이 있다. 그거를 제가 칠판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Y솔 이 회사는요. 대덕전자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즉 지배구조를 보면 대덕이 지분을 32%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덕전자 같은 계열이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뭐 하냐면 자, 요거 자 보세요. SAW 필터. 자, 필터입니다. 요게 뭐냐? 요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전화를 하면 여기 5G 전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4G도 올 것이고 그러면은 요게 중간에서 요거를 걸러내고 요것만 받도록 하는 것이 요게 요 필터의 역할이에요. 요거예요. 역할이죠. 그렇죠. 요거는 그 소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접하지 못했지만 그 스마트폰에 안에 들어가면 다 요런 게 다 있습니다. 요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 요것이 왜 그 필요하느냐? 이제 요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먼저 애플이 아이폰 12를 9월 16일에서 9월 22일 경쟁에 드디어 이거를 공개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원래 2월 달에 스마트폰을 출시하기로 했는데 미뤘거든요. 그러면 애플 매니아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산하기로는 1억 대 이상이 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제품이 거기에 또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1억 대 이상이 판매될 예전망인데 오픈을 이때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28GHz. 요걸 좀 피부로 안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기존의 5G 스마트폰보다도 용량이 4배 이상 그리고 접속하는 속도가 4배 이상 빨라지는 걸 말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스마트폰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양보할 수 없죠. 양보할 수 없겠죠. 삼성전자도 이번에 이번에 Z 폴드 2, 그다음에 갤럭시 Z 플립 5 버전. 요게 이제 그 아이폰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9월 18일 날 그 시장에 등장에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저도 유튜브나 각종 매체를 보면 요즘에 본격적으로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좋다. 뭐 환상적이다. 폴드 1하고 비교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격차가 크다라는 본격적으로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막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기업들의 이 판매는요. 기업들이 광고하는 것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지금 현재 올해 3분기 매출이 좋으니까 앞으로 저는 그래서 여기 요쪽으로 들어간다. 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질문 있으면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네, 와이솔 요즘 그 5G 종목들이 그냥 서리 없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기술력에 대해서 와이솔은 상당히 저도 그 유명한 기업이니까 알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 이런 기술력에 대한 네. 그 어느 정도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와이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 오늘 보니까
그 미중 무역 갈등에 의해서 삼성이 네. 반도체를 중국에다가 하회했죠. 무선 그렇죠? 통신 시장에서 거기에 또 합세를 하면서 네. 중국이 더 위태로워졌는데 네. 그러면 삼성의 아까 말씀드렸던 5G 장비 점유율이 확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이 하웨이가 1등이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와이설더 5G 부품인데 커나갈 수 있는 건지 스웨지인지 네.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와이서 같은 경우는 요 필터 자체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거의 독과점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와이설 같은 경우는 이제 5G 장비라기보다는 그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필터링을 해주는 즉 4G하고 5G 전파를 이게 주파수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주 장비주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본격적으로 애플도 그렇지만 삼성도 5G 폰을 본격적으로 푸시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으로 매출액이 증액이 되니까 이 회사도 거기에 따른 부품이 많이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와이솔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나요? 연장 선상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동사가 이제 중국 업체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면서 매출 비중이 꽤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와이솔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회사도 특히 아이폰이 원래 2월 달에 5 버전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코로나 때문에 망 연동 테스트라고 그러니까 5G 전파하고 이게 스마트폰이 통하는 안 통하는 테스트하는 게 있죠. 그런데 네. 코로나가 걸리니까 출장을 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올해 10월 달로 연기됐는데 그렇다면 아이폰의 소비자들은 언제 나오지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양이 1억 대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회사는 이 와이솔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다가 그 필터 부품을 납품하니까 그만큼 수량만큼 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되는데 이 종목이 소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뭐지?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삼성하고 애플하고 연관이 아주 크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 종목의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500원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매는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